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모처럼에 여유를 느끼면서 커피 한잔 들고 이렇게 아이들 살펴봐요. 오랜만에 요 아이 목배구니야. 우리 삼목이들 봤더니 너무 막 훌쩍 자라 있는 거예요. 훌쩍. 애들 보세요. 애들 너무 순둥순둥하게 잘 커요. 조금 더 크면 이제 꽃도 피워주겠지만 아직은 꽃은 안 폈어요. 뒷편만도 이러고 어제 막 오랜만에 보니까 훌쩍 성장해가지고 막 무늬가 이렇게 막 나타난 거예요. 잎에다가. 그래서 이거 뭐야? 뭐 먼지 묻은 거야? 하고 제가 막 물을 막 뿌려주고 그럴 정도로 무늬가 확 눈에 띄어가지고. 그렇게 눈에 띄도록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답니다. 요아이 어떤 분은 너무 막잘 자라서 싫다는 분도 계시는데 요 정도까지 저도 너무 막키큰 것도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삼목해낸 아이가 둘다 요렇게 예쁘게 수영도 깔끔하게 잘 자라졌어요.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지금 아침도 아닙니다. 조금 있으면 점심이 다 돼가네요.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네요. 밑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장미 허브도 큰 아이는 제가 뽑아서 따로 외목대 될것 같아서 심어줬고요. 이렇게 예쁘게 크는 거 보면 정말 기특해요, 기특해. 이렇게 허물을 벗으면서 이렇게 새잎이 날 때마다 이런 허물을 벗으면서 이렇게 자라잖아요. 기특해요. 아주 기특하죠. 식물초보맘님도 저도 고수란 얘기는 아닙니다만 초보맘님도 키우기에 아주 쉬운 그런 아이랍니다. 입장도 무늬가 아주 예쁘게 나왔죠. 이렇게 꽃도 아주 풍성하게 잘 피워주는 아이랍니다. 한번 키워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전에 제가 스타파라솔 제가 꽃들을 싹 잘랐잖아요. 자르고 바깥에 햇빛 잘 보게 냅뒀더니 또 이렇게 꽃들이 잘 자란 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여기 꽃대 올라온 거 보세요.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. 그리고 요 우리 분홍이 제라늄 제가 시집도 안 보냈는데 시집을 언제 가가지고 이렇게 시방을 딱 맺었네요. 혼자서 그냥 몰래 엄마 몰래 시집 갔네요. 우리 제니 꽃들이 이제 서서히 지고 있네요. 두 개. 서서히 지고 있지만 아직도 얘들은 제가 아직 잘라주지 못하고 있어요. 오늘쯤은 잘라줄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 난 김에 자를까요? 애들이 피고 지고 또 애들도 꽃이 색감이 참 예뻤는데 다 지고 있네요. 꽃잎이 뚝뚝 떨어집니다. 꽃대는 아래쪽으로 가에 딱 제끼면 딱잘 잘라지거든요. 이렇게 공기면 그냥 떼버리겠어요. 똑 소리가 나면서 이 관절 같은 마디가 있어요. 꽃대에. 옆으로 딱 제끼면 딱잘 잘라지거든요. 제니도 이제 햇빛 너무 햇빛 있는 데서 놔두면 꽃 피고 꽃이 빨리 지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안쪽으로 들여놨어요. 꽃을 좀 오래 보고 싶은 욕심에 이제 요런 햇빛을 좀더 보여줘서 햇빛 이 무늬가 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. 저 해바라기 좀 시켜야 되겠어요. 이렇게 꽃을 또 다 잘랐네요. 얘는 시방이 자라고 있어서 시방이 여물 때까지 그냥 냅둬야 될것 같아요. 꺾으면 미안해서 늘 한동안은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꽂아두고 있답니다. 이 사랑스러운 꽃은 전동이라는 아이의 꽃이랍니다. 뽀송뽀송하니
또 송충이 같기도 하죠, 입장 자체가. 근데 좀 사랑스러워요. 꽃도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요즘 날씨가 계속 흐릿하다 보니까 사랑초 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. 플럼 크레이지라는 아이예요. 입장도 예쁘지요? 여기 애들 꽃 햇빛이 쨍해야 애들이 꽃잎을 활짝 열어주는데,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활짝 웃어주네요. 요즘 날씨가 계속 흐릿하니 그러네요. 비는 안 오고 있지만 흐릿해요. 사랑초들은 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. 그래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. 이렇게 방울복랑 꽃이 이렇게 맺혀서 언제 피려나, 언제 피려나 기다리고 있답니다. 이 별의 눈물도 꽃이 피었다, 오므렸다, 그렇게 한동안 계속 몇 송이가 그러고 있네요. 요 풍로초 꽃은 언제 봐도 사랑스러워요. 이 앙증맞은 선인장 꽃도 보여드릴게요. 이 파필라리스는 이렇게 가지마다 이렇게 꽃을 내주고 있어서 오래오래 꽃을 볼수 있는 다육이랍니다. 달달한 향기에 막실라리아 꽃입니다. 딱두 개가 피었는데요.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고 또 향기도 좋고. 다른 난들보다는 조금 이런 모양의 몸집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스푼 난이다 뭐 이런 이름도 부르고 있거든요. 그래도 순하게 베란다 안에서 잘 커주고 꽃도 피워주고 그리고 그러고 있네요. 몇안 되는 우리 집난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. 펴서 너무너무 향기가 진짜 꽃도 이쁘지만 너무 달달한 향기를 내주고 있어서 더 이쁩니다. 요렇게 앙증맞은 꽃기림 보셨나요? 제가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다육이 화분 작은 데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. 너무 기특해요. 지금 막 잠이 들고 있는 공주님 엘 히어로. 꽃보다 이쁜 엘 히어로 보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